반갑습니다. 하다툴스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일본 아스테이지라는 회사에서 만든 툴박스인데요. 같이 알아보시죠. 일단 제품의 폭은 이제 305mm이고요. 길이는 290mm입니다. 두께는 약 70mm 정도의 제품이고요. 굉장히 스페셜한 친구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구통들이 유닛으로 다 분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게끔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형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클립을 바지 벨트에 걸어서 혹은 이제 공구 벨트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자주 활용하는 피스들이나 못들을 현장에서 클립에 끼워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 사이즈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많은 공구들을 수납할 수 있는 길이가 긴 것들을 혹은 이제 부피가 있는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구형 대짜까지 총 소형 3개, 중형 2개, 그리고 대형 1개 이렇게 총 6개의 유닛 공구함들로 만들어져 있고요. 유닛 공구함들은 고강도 PP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강도나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일단 이렇게 6가지 제품이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볼트를 이렇게 끼워놨는데요. 이 볼트의 역할은 M10, M8, M6, 5, 4, 3, 2mm 볼트의 규격을 버니어로 이렇게 재서 확인할 필요 없이 이쪽에 규격표에 끼워보면은 이게 몇 밀인지 바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규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뒤쪽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비트를 보관할 수 있는 비트 포켓이 있습니다. 자주 활용하는 65mm, 110mm짜리 십자 비트들을 종류별로 끼워서 보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뭔가 현장을 가야 되는데 이 중에서 진짜 필요한 것들이 뭐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만 끼워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이렇게 외관에 끼워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외관의 옆부분을 보시면은 이 클립을 끼워서 활용할 수 있는 클립을 끼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끼우게 되면은 외관 위에서 요 공구함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손잡이 부분에 보면은 비닐봉지들이나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비닐이나 혹은 이제 가방을 걸어서 쓰레기를 담을 수 있고요. 그리고 3층으로 구분돼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양쪽 끝에 보시면 홀들이 있는데요. 이 홀들에는 드라이버나 혹은 뭔가 연장들을 끼워 넣을 수가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바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를 락을 걸어서 고정시킬 수도 있고 또는 회전할 수 있게끔 풀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상황에 맞게끔 활용할 수가 있는 제품이고요. 이 공구 툴박스와 외건은 서로 모듈러 타입으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라서 툴박스만 단독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외건과 같이 이렇게 정비소나 혹은 공구들을 자주 쉽게 꺼내야 되거나 한눈에 보기 쉽게 활용해야 되는 공간에서는 외관과 함께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다툴스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